안녕하십니까. 녹수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녹수동원의 샤인머스캣 화수 정리가 끝나가지고 이제 꽃이 한창 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2, 3일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그 지베레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베레린을 이제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 타왔습니다. 요 이제 지베레린 고 하나에 물 2리터, 2리터에 하나 넣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더크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말하자면은 요 이제 그 지베레린 처리할 때요 알을 확실하게 크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크리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더크리 처리를 안 하면은 알이 아무래도 작고, 예, 그 생장하는데 좀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크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요거 지베레린 처리할 때 그냥 침지하는 거 하고, 예, 스프레이로 뿌려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예, 합니다. 그럼 일단 컵에다가 붓고서 침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지할 때는 예, 컵에다 넣고 잡고서 3초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요 묻은 거를 이렇게 털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끝에 이제 그 지베레린 그 물방울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꼭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래,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 지베레린 처리액이 이제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여기에 알이 이제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재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요 스프레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 스프레이를 이제 저뭐옷 다림질하고 할때 쓰는 스프레이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 여기다가 액을 이렇게 붓고 이제 요 스프레이기 뿌릴 때는 아무래도 요것도 이제 더크리 뭐 요런 게 농약이다 보니까 예, 고무장갑을 끼고 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뿌리면 되겠습니다. 저 요렇게 뿌릴 때 이제 요 주위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샤인 머스캣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캔발 포도라든가 이런 게 주위에 있으면은 이게 날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입자로 이제 분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캔발 같은 경우에는 씨가 있는 포도기 때문에 이걸 뿌리게 되면은 예, 발달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런 4배체, 3배체 요런 포도에만 지베레린을 처리하는 겁니다. 캠벨 같은 2배체 포도에는 예, 지베레린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데 이제 요게 단점이 좀 이게 이제 빨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그냥 침지할 때는 한병 정도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분무하는 거는 한두배 정도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 그게 문제인데 하여간 그 찌꺼기는 안 생기고 그냥 다 이렇게 분사를 하니까 그 깨끗은 합니다. 요 침지하는 거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도가 더 높지만은 요런 찌꺼기가 이제 여기 안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둘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뭐 그냥 그 내가 이제 지베레리나 요런 덕허리를 좀 아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침지하는 게 좋고 그냥 좀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요저 분무기로 뿌리면서 다니는 게 아무래도 좀 빠릅니다. 작업 속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해봤는데 그건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 풍년농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